변호사 박원순. 1986년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관련 소송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맡으며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주목받았죠.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5일 페이스북에서 진중권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결정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의 주장은 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라며 그 차이는 국민의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시길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중권 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박원순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가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박원순에 대해 비판하는데 왜 국민의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라는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정철승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보니 왜곡된 역사관으로 삐뚤어져 거짓말과 막말을 일삼는 댓글문 김원웅 광복회 소속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이 낮다, 수준이 개탄스럽다는 식으로 막말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짓 막말꾼은 끼리끼리 놉니다. 박원순 아내 강란희 씨도 박원순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고 나섭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란희입니다 라고 합니다. 편지에는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는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40년을 지켜본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강란희 씨, 박원순 정신은 성범죄입니다. 박원순이 저지른 행태를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원순에게 무슨 도덕성이 있습니까? 40년을 지켜봤는데 박원순의 비도덕성과 성범죄를 몰랐다면 내 남편 무조건 편들기, 생떼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원순의 권력형 성범죄 증거가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성추행 문자메시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낼 때 보안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대화를 삭제하 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도 대화 내용이 지워지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씨가 남녀의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이야기한 뒤 대화를 다 지우고 방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를 치밀하게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위 결정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칩니다.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 뭐해, 상기 좋아, 킁킁, 러닝셔츠 입은 사진, 여성 가슴이 부각된 모양의 이모티콘, 피해자 진술에서는 서재에서 스킨십 시도, 시장님이 저를 여자 보는 것 같다, 오침 시간 깨우러 갔는데 안아달라고 했다, 피해자 상담 기록지에는 러닝 셀카 보내고 너도 보내줘, 이건 옛날 거잖아, 지금 찍은 거 보내줘, X를 알려주겠다, 너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한 거다 등 성관계 과정 줄줄이 얘기하고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 다 지우고 방 나갔습니다. 박원순의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은 성추행 방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6층 사람들은 예뻐서 그렇다, 좀 더 있어달라며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층 사람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여당 의원, 검찰과 경찰은 수사 중 보안을 이유로 인권위의 자료 제출이나 조사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성추행 방조와 피소 사실 유출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없어지고 피해자 가족만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박원순의 성범죄로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을 뒤엎고 후보를 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로 부르는데 앞장선 민주당 여성 의원 3명은 공동선대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한다는 친문단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범죄자 박원순과 더불어민주당과 대깨문들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